반갑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진주에서 온다는 그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네, 저 이름은 조은정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조금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대학의 교수고 그리고 영국에서 박사를 받은 걸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영국에서 석사를 했고요. 영어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한국에서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교수는 아닌데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부르는 강사 있잖아요. 예, 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부를 화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요즘에 뭐 백신이나 이런 거 하는 생명공학 관련, 유전공학 관련한 그 회사에서 이 통역하고 이거 뭐죠? 번역 같은 거 하는 그 기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 거래처는 서울대하고 뭐 해양연구소나 차병원 같은 데 삼성의료원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이게 통역하고 이거 하다가, 영어를 계속 더 하고 싶어서, 이제, 영어 영문학과 또 학사를 다녔고요.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 석사를 한국에서 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유학의 길이 열려서, 제 돈은 아니고 장학금으로, 영국에 있는, 석사를 하고 왔어요. 자, 박사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돈은 없었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약간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영국이 지금 저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있었다면 제가 영향을 받았을 건데, 영국에 간 것이 저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역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공부해가지고 머리, 아까 지적인 부분만 발달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외지에 나가서 정말 도움이 없을 때, 주님의 사람의 손길,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1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국에 가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어서 다 반대를 해가지고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CTS를 듣고 그리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늘 주님을 조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또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영국에서 저는 영어를 한국에서 할 때는 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영어가 아니라 그냥 아시죠? 수험 영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했었는데, 영국에 가니까 그냥 영어 화자들이 자기 살아있는 영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좀큰 감동이었어요. 그 방법론을 배운 것도 감동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 관심이 있었어요. 2011년만 해도 한류가 조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영어보다는 이제 한국어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어민 화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CTS를 막 듣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금을 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CTS 계좌번호로 돈을 한 처음에는 만 원, 이만 원 이게 드렸다가 한 10만 원 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제 아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CTS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저 작은 교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좀 작은 교회, 예, 진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 헌금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 헌금을 1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교회가 참 제가 이게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에서 그 교회로 차가 1년 이게 하루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시간을 못 맞춰서 택시를 한번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4만 원이 나왔어요.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1년을 성도분들은
조은정이라는 분이 헌금을 낸다는 걸 1년 동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못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1년 후에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저는 사실은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그 마음을 알아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영국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가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가족도 눈치 보고 막또 어느 교회를 갈지 몰라서 7년이나 지금 못 갔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근데 그 교회를 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1년간 못 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 다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데, 목사님이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예, 우리 어머니도 홍준표 그때 밀었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섬기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니다. 이랬는데, 처음 가는 교회고, 왜 주님이 인도하신 느낌이 들고, 저로서는 왠지 교회를 옮기는 게큰 배신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그때는 너무 포장을 잘해갖고 문재인이 좀 잘할 것처럼 하고 막 주변 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막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카톡 프로필을 보세요. 온통 황교안 후보님만 딱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 후보님은 열심히 밀었는데 지금 이제 뭐 4강까지 못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님하고 우리 예, 박용우 목사님하고 한그 영상이 뜬 거예요. 그전에는 광주 안디옥 교회를 몰랐습니다. 그걸 계기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광주 안디옥 교회가 뭐가 좋았냐면요. 사실 진주에도 교회가 많은데, 아무래도 목사님들 입장이 조금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민주당이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대놓고 하면 우리 진주도 민주당 믿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이 딱 이렇게 착하게 사세요, 뭐 하세요, 이제 이 정도만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뜨뜨미지근하고 너무 그런데, 우리 박용우 목사님은 막 이렇게 너무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느 날그 기도를 하다가, 주님, 그때 제가 또 나중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9월 1일인가 그때. 그러니까 대놓고 예배당에서 마음껏 그 비판할 거 비판하고, 아시죠? 이렇게 막 같이 어우러져서 기도하고 싶은 그곳에 저 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때부터 광주 안디옥에 가고 싶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다니겠어요? 말, 상상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마음으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저쪽의 교회는 은근히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 좀그 마음이 조금은 은혜가 안 되고 있는 곳이긴 했어요. 예. 근데 주님이 12월 달에 갑자기 저를 통영으로 이사를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갑작스럽게 진주에 직업도 있고 한데, 통영에서 진주로 수업 오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왠지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통영으로 이사를 가면, 아, 저기, 성도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년 다녔거든요. 감사했으면 제가 통영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25일 다음 주일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큰 마찰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참, 우리 그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2년 동안 꼬박꼬박, 조그마한 교회니까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통영에 가면 아무 교회나 덜렁 내 옆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잘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 이제 통영에 가면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러면서 뭐 다른 분들에게 막 여쭤봤어요. 그러는데도 신년 예배는, 2022년 처음 시작하는 신년 예배는 광주 안디옥 교회를 꼭 오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등록하려는 마음은 전혀, 이렇게 아예 감히 생각도 못하고,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싼다는 게 헌금 있잖아요. 이제 헌금 봉투 준비했는데, 또 주님이 그때 조금 제가, 11조 같은 거는 들어와야 11조를 내는 거잖아요. 물론 또뭐 마음에 들면, 마음이 감동받으면 또낼 수도 있지만, 11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바로 전날에 100만 원을 주님이 하여튼, 이렇게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강주 안디옥교회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되겠니? 이러면서 주셔서 저는 10만 원 드렸습니다. 네. 아멘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일부러 막, 저는 연기자도 아닌데, 울음이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딱 만났는데, 그냥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감동을 하셔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근데 그때 제가 올때 있잖아요. 순천, 7시 13분에 순천으로 가는 차를 타고, 순천에서 내려서 30분 기다려서 9시 10분에 광주로 오는 차를 타고, 11시 주일 3부를 참석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도 나는 주일은 한번 오고 싶다. 내 교회가 정해지기 전까지 그 고생을 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는 직통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통이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 어제 제가 왔거든요. 어제 오니까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왔고 아시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니까 바로 오는 2시간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와요. 왜그 고생도 저는 마다하고 오는데 2시간 잠만 딱 자고 일어나면 광주잖아요. 근데 그게 금토일은 6대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제가 어머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갔는데 없어서 매표소에 광주버스 아니 순천버스 광주버스만 물어보니까 광주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라고 해서 가서 시간이 한 40분 남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은행 아저 사실 뭐라고 인터넷 뱅킹 이런 거안 하거든요. 이 운전도 안 하고 인터넷 뱅킹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가서 ATM에 꾹 눌러봤어요.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예. 근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전화를 하니까 다른 분들은 또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좀 다른 일은 하고 있었는데 12월에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마음고생을 했어요. 근데 12월에는 안 주시더니 그게 이렇게 넘어왔나 봐요. 아무튼 그 200만 원에 또 20만 원을 또 떼서 또 12조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또 주님이 되게 사랑하시네. 우리 목사님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모든 상황이 등록해서 다닐 수 있게 목사님께서 금, 토, 일올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교통편도 있고, 또 언젠가는 또 교회를 섬기려면 운전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 사람을 섬기려면 운전을 해서 언제든지 누구 도와주러 가고 물건 실어서 막 가서 봉사하고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은 네, 뭐 여기 오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저는 또 강사니까 다음에 혹시 여기 있는 학교에 또 지원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업하러 올수 있으면 또더 좋은 수도 있잖아요.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저 등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오늘부터 광주 안디옥교회 예, 등록 신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지금 경상대 영문학과에서 박사를 땄는데 국어 국문학과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예, 한 2년 반 정도 해서 수료를 했어요. 박사 과정을. 그리고 또 경상대 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을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박사 과정으로. 총 5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강사기 때문에 장학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영문학과가 제 고향인데도 국문학과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가 다니니까 외국인이 많이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때 유학생이었잖아요. 그때 저를 도와줬던 그 외국인들과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줬고, 무엇보다도 영국에서 제가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유학 온 학생들이 남달라 보였어요. 저분들은 얼마든지 자기네 나라에 있었으면 주님은 몰랐을 건데, 한국에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그때 유학이 힘들었는데, 내 주변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분이 있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어떻겠어요? 자기 나처럼 그곳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럴 때 약간 주님하고 관련된 일들을 좀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들이 오잖아요. 그제 마음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어머나, 주님, 한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국어 교육이든 한국학이든 한국으로 사람을 유학을 생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역선교를 하겠습니다. 아멘, 맞죠? 우리가 선교를 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오세요,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진주는 서울과 다르게 교수님들도 되게 좋고 학교도 좋고요. 또 이름도 세계적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오면은 안전한 곳이에요. 밤에 막 2시, 3시 돌아다녀도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생활비도 싸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국립대학교니까 그것도 싸잖아요. 등록금도 싸고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홍보만 잘하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어 교육 아니어도 국어 국문과에서 뭐 현대문학을 하신 분도 외국에 나가서 그 한국학과의 한국어과의 교수가 될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될수 있고 외국인도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때문에 국어 국문학과 기도를 5년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분들께 경상대 국어 국문학과가 세계적인 국어, 왜냐면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올 거니까, 세계적인 국어 국문학과 돼달라고 맨날 기도 제목 올렸더니 우리 교인분들이 너무하다, 그거는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다 많은데 무슨 조그마한 경상대 국어 국문학과냐 이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영어 영문학과인데 왜 국어 국문학과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할 때도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저는 아멘하고 했습니다. 근데 진주 사람인데 왜 광주하고 순천, 이분들 있잖아요. 제가 사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전부 남자분들은 다총 맞아 죽고, 아시죠? 사형당해 죽고, 그 과부가 되신 분들, 그 젊은 과부분들이 남편 시체를 안고 있는 게차 여러 막 수십 명이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 제가 이 광주 땅에, 순천 땅에 이런 거, 이 아픔 때문에 이 어머니들 기도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70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되니까 제일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북한에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왜 저럴까요? 그리고 그 평양 부흥회가 있었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떡하니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힘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미리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북한 이러지만, 저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남한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사탄이 미리 알고 딱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세계 속에 한국이 이렇게 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분명 북한 분들이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딱그 아우슈비츠에서 자기네들이 당한 것보다 더 심한 70년을 당한 북한 분들이 선교를 하고 주님을 전한다면 뭔가 통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북한에 있는 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셨는데, 똑같이 광주 분들에 대해서, 전라도 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미혹을 당해서, 아까 뭐 김대중이나 다른 분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깨어나면은 아이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잘못한 70년 잘못한 만큼 얼마나 그 주님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낌에 아 내가 광주를 기도해야 되겠다. 또 위에서는 북한이 하겠지만 남한에서는 광주가 제일 깨어나면 제일 열심히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주를 기도를 하는데 그 땅에 이 광주를 왜 막았냐? 그 땅에 박용호 같은 목사님께서 싸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아시죠? 모세라는 그 인물이 나기 전에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왠지 광주를 그 아시죠? 막 사탄이 억압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용호 목사님 이렇게 또 잘하고 계시고 또 아까 그 말씀처럼 광주에 있는 분들, 전라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광주를 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광주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멀리서 오더라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너무 행복하게 앞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